4번 타자 정성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정성훈 선수가 이제 고향팀 그리고 자신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기아 타이거즈,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3할 1푼 2리에 타율 6개 홈런 30타점 정성훈. 그러니까 정성훈 선수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동기부여가 달라요. 브러쉬백 피치. 투볼 로 스트라이크. 지금 양의지 포수가 프랭코프 선수에게 요구하는 건 경험이 많은 선수들에게는 몸쪽 빠른 볼. 신입급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구도 몸쪽. 스트라이크 콜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3볼 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시즌에 KBO 리그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예.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과 KBO 리그 심판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바깥쪽 스트레이트 볼넷. 방금 이제 공을 던지고 나서 양의지 선수에게 뭔가 좀 물어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들리기로는 지금 어퍼 인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프랭코프가 처리를 했습니다. 4번 타자 정성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곧바로 이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공은 지금 프랭코프 선수가 150km 같이 켰고 다시 바깥쪽.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빠른 볼이네요. 방금 공은 148. 그러니까 전 이닝까지는 변화구 구사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지금은 지금 빠른 볼을 던져주고 있어요. 다시 살짝 바깥쪽. 투볼 원 스트라이크. 타석에서 여유로 따지면 정성훈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감이죠. 예. 3볼 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보통 타석에 들어가면 쫓기게 되는데 정성훈 선수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이 선수도 여유 있잖아요. 최형우 4번 타자. 가마돌림 타고 왼쪽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공은 펜스까지 그리고 정성훈은 2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 투구 패턴이 살짝 바뀌어요. 예. 앞서 이제 최현준 선수의 기록은 3타수 무안타가 맞습니다. 앞서 그두 번째 타석도 이제 기습번트였기 때문에 희생번트가 아니라 기습번트였기 때문에 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희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요. 땅볼 타고 아웃입니다. 3아웃.